멕시코 음식을 얘기할 때 타코를 빼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왔으니까 멕시코 발음으로 해야죠. 우리 보통 타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따코라고 합니다. 따코. 타보다는 따에 가까운 따코. 따코 먹으러 갑니다. 타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냄새 죽인다. 아, 여기서 주문하는 거야. 여기서 주문하고 저쪽 가서 음식을 받는 건데. 세뇨르. 아. 우나 토시나다 심플레 콘퀘스. 이렇게 사서 여기다 주문서를 주면은 아, 이쪽은 소고기고 베이컨입니다. 콘퀘소. 네, 제가 콘퀘소라고 한 건 치즈를 포함한 치즈를 달라고 그랬죠. 지금 올린 게 치즈입니다, 치즈. 아,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런 타코 아니죠? 아, 이거는 타코의 한 종류인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싸먹는 타코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타코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음식을 싸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어볼까요? 네, 소고기하고 베이컨을 섞은 타코를 시켰습니다. 치즈가 포함된 자기가 만들어 먹는 타코. 소금을 좀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살사입니다. 살사. 살사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치면 양념장 같은 거. 근데 그중에 아 이거 다 나와있네. 빨간색 살사, 이것저것 섞은 거. 녹색 살사. 저는 요 녹색 살사를 좋아하죠. 살사는 먹고 나서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내가 따라가서 먹는 거. 이래야 멕시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을 뺏어. 어떠? 어, 이거 소고기와 베이컨의 조합이 상상인데. 이번엔 빨간 소스. 아, 이 아주머니는 두 가지 섞는구나. 나도 섞어 먹어야지.
안 흘러나오게 잘 집으시고 머리가 따라가서 먹는 겁니다. 아, 맛있다. 이번에는 토마토, 양파, 할라핀, 기타 등등. 다 맛있다. 타코의 3대 요소가 뭐냐면 타코를 싸먹는 또르띠아. 거의 대부분 또르띠아가 옥수수로 만듭니다. 옥수수로 만든 또르띠아가 이 식감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 다음에 또르띠아 안에 있는 고기. 고기는 여러 가지 있겠죠, 종류가. 그 다음에 살사. 이게 3대 요소. 멕시코 사람들 말하냐면 맛있는 타코집을 선정할 때 제 1순위가 뭐냐면 살사래요, 살사. 어느 집이 양념장이 제일 맛있냐, 그거죠. 그래서 멕시코는 어디를 가든 각자 자기 가게만의 비법이 있는 살사를 씁니다. 흰색, 빨간색, 녹색 이 세 가지가 멕시코 국기를 상징하잖아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이 살사 이름이 메이카나입니다. 파란 토마토인데 이것도 파란 게 있습니다. 토마토요라고. 고추하고 마늘, 양파 그거 넣는 겁니다. 요거는 살사 베르데.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마늘 양파 같은 거로 만든 거 살사 로아. 살사 로아, 살사 메이카나, 살사 베르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살사가 수백 가지 되는데 살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가게. 고기 육즙이나 살사가 손에 슬슬 묻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손에 안 묻어요. 전문가요. 이게 기술자입니다.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고개를 돌려서. 잘 먹었다. Gracias. 잘 먹었다. 첫 끼부터 너무 과시겠는데? 요거 먹어라, 진짜. 반시타. 이거 먹어라, 진짜. 끝내주죠. 해장. 우노 반시타. 그란데, 프로퍼퍼로. 큰 거 시켰지, 큰 거.
알겠어. 아, 어제 술 먹긴 잘했구나. 에이, 대표적인 멕시코의 해장국입니다, 진짜로.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선 이거를 메누도라고 그러는데, 메누도. 이거 내장이라는 뜻을 하는 건데, 양도 있고, 예, 곱창도 있고, 소 내장입니다, 내장. 저기 써있죠? 판시타라고. 메누도를 여기서 판시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판시타라고 하는 이유가 그 메누도라는 거 너무 직접이니까 내장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판시타라는 게 원래 똥배라는 데서 나왔던 얘기라더라고. 난 내장이 더 정감 있을 것 같아. 여하튼 대표적인 해장국. 여기에 보통 옥수수 알갱이도 들어가 있고 병아리콩도 들어있는데 제가 먹어본 거는 아 여기는 다르구나. 일단은 조금만 먹어보고요. 아따 잘 왔다. 아 이 냄비 사가야겠다. 와 죽이는데 이거 천천히 먹어야겠다. 얼큰하게 좀 슴슴했었어요. 양파 좀 넣어야 맛있어. 라임도 좀 뿌려주고. 어이구 씨 들어갔다. 에이 라임 씨 정도 먹어도 돼. 그 다음에 고수. 전 고수를 좋아하니까. 그럼 먹을 준비 완료. 어, 끝내준다. 이거 한국이에요. 에, 저 멕시코 시티 왔다가 고향이 그리우신 분들 여기 와서 이거 드시면 되겠네. 어여. 이게 한식인 것 같은데 이래. 야. 보이는 내장은 거의 양. 여기 천엽도 있어요, 천엽. 네, 족은 이렇게 간간이 족 살들이 조금씩 분해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끓였다는 건데. 국물 드셔보시면 약간 이렇게 달라붙어요. 족에서 콜라겐이 녹아갖고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사람들은 뭐든지 싸먹습니다, 또띠아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코예요. 건더기를 살사 베르데 파란 살사. 아유 어제 데킬라 더 먹을 거야. 이거는 숙취가 강할 때 먹어야 되는데. 빠빠로. 빠빠로. 이게 빠빠로라고 하는 건데 고수 못지않게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있다고 구경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쁘라고 그러는 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는 거 따서 근데 빠빠로는 경험해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입에 안 맞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화가 안 나. 우나 퀘사디아. 퀘사디아. 퀘소, 포요, 치차론이요. 치차론. 치차론 꿈 퀘소. 프로 빠빠로. 산디.
회사 내가 시킨 거 나왔어. 내가 시킨 거는 첫째로 돼지 껍데기 거기다가 치즈 넣은 거. 끝났다 이거. 제가 시킨 퀘사디아는 치차론하고 안에 치즈 넣는 거거든요. 근데 치차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치차론 하면 돼지 껍데기를 의미하는데 여시티는 반반 정도? 이렇게 돼지 껍데기도 치차론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은 껍데기가 붙어있는 부위를 튀긴 거예요. 튀겨서 다시 양념에다가 졸인 거. 치차론이 약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숙소를 여 시장 옆으로 옮겨야겠는데?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전보를 먹자.